꿈과 희망의 꽃이 광양입니다. 바람은 불어도 굉장히 햇살이 예뻐요. 아, 우리가 서천변이라고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강변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돌다리도 한번 건너보고 싶어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물로 들어가서 바퀴 세척하기 좋네요. 아, 여기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와야 돼서 제가 여기까지는 잘 안 오는 곳입니다. 요즘 또 바빠서 많이 못 온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더 예쁘고 더 정겨워요. 광양 좋은 도시입니다. 물이 반짝반짝반짝하죠. 진짜 뭐 메리골드가 애들이 너무 예쁜 아이들 같아요. 착하고 번식도 잘하고 내내 오랫동안 꽃도 피워주고 너무 예쁘죠? 메리골드예요. 여기 꽃 이름이 메리골드라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쁜 꽃이에요. 햇살이 있어서 또 더 예쁩니다. 풍성하고 통통하고 네, 꽃차로도 만든답니다. 광양농업기술센터라고 여기 해마다 예, 봄에 꽃 전시회를 하는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도 못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제가 가끔 와서 힐링하는 곳인데요. 이 나무 좀 보세요. 향기 좋기로 유명한 금목소가 지금 피려고 지금 꽃멍어리 상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이 꽃 피면 엄청난 향기가 진짜 유명한 어떤 세계 유명한 향수의 향기보다도 좋은 향이 난답니다. 금목소, 은목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이렇게 꽃멍어리가 다 맺었어요. 가을이 행복한 이유는 이 금목소, 은목소들 때문이기도 하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활짝 한꺼번에 피었는지 정말 신기하죠. 제가 가끔 오는 곳이기도 한데 원래 너무 바빠서 제가 여기 못 왔던 곳이라 잠시 나왔던 나온 김에 제가 또 한번 들려봤더니 역시나 힐링하기에 최고인 장소예요. 여기가 파란 하늘에 감도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행복합니다. 여기 작은 저수지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관역식물관이라고 항상 오픈해 놓는 곳이에요. 오기만 하면 제가 여기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곳인데 오늘은 패스하고 야외에 있는 꽃들만 오늘 찍어보겠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양이에요. 이런 식물들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죠. 저도 처음 광양으로 와서 이 꽃이 이렇게 이런 식물들이 제주처럼 자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좋기도 했답니다. 페추니아 웨이브라고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핑크핑크하니 심쿵합니다. 이 천일홍들을 쫙 줄 서 있는 모습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색감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진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일홍이 납니다. 이 아이가 이태리 봉숭아인가 하여튼 외국종인데 키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 봉선화보다 굉장히 키가 커요. 봉선화도 키가 큰 아이가 있지만 저 멀리 풍차도 너무 정겹죠. 여기서 가끔 음악회도 하는 곳인데 모든 행사들이 거의 취소돼 가지고 이 가을이 좀 삭막하네요. 팝콘 베고니아로 이렇게 예쁘게 또 장식해 놨어요. 이 팝콘 베고니아는 야외에서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꽃도 계속 피워주고. 어머나, 바람이 불어서 이 화분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어떻게
아, 일부러 넘어뜨려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색감 너무 강렬하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다 누워 있어요. 제가 한두 개 같으면 이렇게 주겠는데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매화 능수매라고 능수매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이라고 지금 이파리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허브식물관도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저기 속에 들어가 볼게요. 땅에 심어진 베고니아는 이렇게 잎이 크고 싱그러워요. 화분의 애들은 잎도 작고 꽃도 작고 그런데 확실히 땅 심으로 키워진 아이들은 꽃도 엄청 커요. 정원에 진짜 효자가 이 베고니아인 것 같아요. 이 팝콘 베고니아가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미니미니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정원도 너무 예뻐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정겨운 옛 집의 모습입니다. 여기 너무 예쁘죠? 지금 가을꽃 집중 전시하고 있어가지고 이 국화가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 행복하네요. 우연히 우리 예쁜 꼬맹이들이 오늘 또 소풍을 왔네요. 아이들이 소풍무기야 딱 좋죠. 멀지도 않고 이 가을바람을 한번 느껴보세요. 꽃이 가득한 곳의 가을바람. 페치니아 웨이브예요. 이 아이 이름이 핑크 색깔이 너무 곱죠. 이렇게 작은 건너는 다리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광양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슬로건이 있어요. 그만큼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꾸며놨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분명한 것 같아요. 아, 저기 멀리 꼬맹이들이 가자. 야자나무과 종려수예요. 종려나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피지도 않았는데 벌써 향기가 나 풍기기 시작해요. 달콤한 향기. 맹문동도 열매가 이렇게 까맣게 연그러 있습니다. 이 꽃은 활짝 피면 제가 다시 따로 한번 담아 볼게요. 지금 한창 몽울이 매져 있어요. 꽃 이름은 산파첸스랍니다. 산파첸스.
메리골드랑 너무 예뻐요. 감이 아직도 탱글탱글해요. 이파리도 그대로 있고. 남부지방답죠? 하우스가 아쉬워서 하우스 입구에 있는 요 아이들만 제가 너무 예쁜 장미들이에요. 독특한 것.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자그마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장미예요. 색깔 너무 사랑스럽죠.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정말.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독특 신기하죠. 봉선화처럼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면서도 예뻐요, 얘들이. 이거 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광양 장미공원인데요. 아직도 남은 장미들이 아주 예쁘게, 싱싱하게. 바람이 하늘, 하늘하네요.